안녕하십니까. 진해의 블로치입니다. 지금 이것은 쪽두리 풀이라고 합니다. 뿌리를 약재 쓰는데 새신이라고 하죠. 은단을 만들 때 쓰는 원료입니다. 그리고 다른 꽃들은 줄기나 잎 끝에 나거나 이렇게 지상 위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, 이 쪽두리 풀 새신 꽃은 이렇게 줄기 올라온 뿌리 쪽에 숨어서 이렇게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쪽두리 풀 꽃. 뿌리가 가늘고 맵다고 합니다. 치과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 꽃을, 이 뿌리를 물에 이렇게 우려내서 끓여서 마시면 많이 도움된다고 합니다. 새신, 쪽두리풀, 기억해 두십시오. 여기까지 블루처였습니다. 구독, 추천, 감사합니다.